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신축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갑목이 되겠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갑목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첫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천간 첫 번째 천간 음력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화 토 금수 중에서 나무의 기운, 즉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갑목 이렇게 표현하고, 나무라고도 하고요, 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목에는 갑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이라고 하는 것도 목에 해당이 되죠.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다음으로 10개의 천간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글자가 되겠고요. 같은 목이죠. 다 같은 나무가 되고요. 그다음 같은 뭐 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갑목과 양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자,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나무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공부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 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목을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냥 나무 이렇게 보지만은 음과 양으로 목을 구분해 놨을 때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같은 나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큰 나무는 양목이 되는 것이고 작은 나무는 음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무가 단단한 나무하고 아니면 좀 약간 물렁물렁한 나무가 있을 수 있겠죠. 단단한 것이 양목이 되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 음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향해서 곧게 곧게 휘지 않고 자라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잘 휘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칡넝쿨이라든가 다래넝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팔꽃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풀 같은 경우는 곧지 않고 바람 불면 바람 분 대로 이렇게 잘 휘어진다. 갈대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서도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곧게 휘어지지 않고 참나무처럼 곧게 곧게 자라는 나무는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부드럽게 잘 휘어지는 나무는 음목이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양목인 갑목은 대립목과 같다. 즉큰 숲을 이루는 나무인데, 그 나무 중에서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곱고 단단한 나무를 대리목이라고 표현하고, 기본적으로 참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나무? 뭐 전나무 같은 거? 그다음에 소나무 같은 거, 낙낙장성 같은 거, 옛날에 아주 잘 자란 나무 소나무를 베어다가 궁궐의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죠. 소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편백나무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갔을 때 크고 단단하고 굵직굵직한 곧게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큰 나무를,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해서 갑목 단단한 그런 나무로 보지만은, 또 산에 가면은 꼭 저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잘 휘어지는 화초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야생초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야생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칡넝쿨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등나무 같은 경우에도 단단한 것 같지만은 잘 휘어져서 어떤 사물을 갖다 감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양유목이라고 표현, 양유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는 그러한 나무 같은 거, 버드나무 같은 거, 경우도 단단한 것 같지만은 줄기 같은 것이 되게 부드러워 가지고 여자 머릿결처럼 바람 불면 휘황청 휘황청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초 뭐 이런 것들도 다 을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것을 대체적으로 이제 을목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과 갑목, 양목인 갑목과 음목인 을목은 그 성향 자체가, 양의 성질과 음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 즉 쓰임 자체도 다르죠. 단단한 갑목은 제목으로 쓰는 것이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의 제목, 동양 지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은 그냥 부드럽고 풀과 같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갑목은 동양의
동양의 나무로서 제목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꽃을 피운 데서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다라고 하면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과 을목인 을목은 그 용도가 다르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도끼라든가 큰 톱으로 갑목을 베어내서 잘 다듬어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을 쓰고요. 그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지만은 을목은 꽃을 피우는 나무를 자꾸 칼이라든가 가위로 잘라내면 그 화초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살인 경신금을 쓰기보다는 을목은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준다라고 하면은 을목은 따뜻한 온기와 적당량의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 을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일간만 놓고 봤을 때 그때 갑목의 용도는 경금 정화를 취용함으로써 갑목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을목은 병화 개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을목의 용도가 생긴다. 선생님, 그러면 갑목은 경금 아니라 신금 쓸수 없습니까? 이렇게 쓸 수,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갑목이 경금을 쓰는 것은 큰 나무를 벨때 도끼라든가 전기 톱을 쓴다라고 하면 큰 나무를 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칼이라든가 조각도로 큰 나무를 벤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갑목의 용도는 큰 나무일수록 튼튼한 경금을 써야지만 큰 나무를 크게 큰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정관인 신금보다는 평관칠살인 경금을 보는 것이 갑목으로서는 더욱 좋은 사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월 동절이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그래서 엄동설한이 되겠고요. 제가 해자축월이 춥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우리나라 한반도 한국의 기후를 생각하지 마시고 남극대륙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 추운 그러한 남극대륙 영하 50도 심하면 60도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혹한의 그런 시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혹한기, 매우 추운 그런 혹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후해야 된다. 아까 갑목의 용도가 있을 때는 정화를 취용해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갑목으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저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갑목의 수기를 발산하고 그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라고 보는 것이지 병화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갑목도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갑목의 병화를 쓰는 용도는 뭐냐면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병화는 조후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서 저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해자축월이죠. 축월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자축월 같은 북방에 속하기 때문에 축월을 생각할 때는 해월, 자월축월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수왕절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계절은 모두 해월, 자월축월 모두 겨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자월이 수가 왕한 계절이고요. 축월은 수가 해월은 수가 임관지,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되면서 축월은 수가 쇠지가 되죠. 그래서 수의 기운은 해월, 자월에 한창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라고 하면 쇠지가 되면 이제 상한가치고 이제부터 조금씩 그 기세가 누그러드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축월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 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라기보다는 토가 왕한 토왕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목이 해월에 태어나거나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보지만은 갑목이 같은 해자축월 동절이라 하더라도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 아니라 저건 재성이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성이든 재성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되죠. 그래서 갑목이 해월 또는 자월 또는 추월에 태어났을 때는 동절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뭐는 필요하다? 병화는 필요하다. 조후할 수 있는 병화는 필요하다. 물론 오화라든가 정화도 조후의 공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 천하를 따뜻하게 할수 있는 태양이 뜨는 것과 한 지역을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정화가 있는 것의 차이는 조후의 차이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후의 용도는 병화인 것이고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정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축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단 춥기 때문에 병화로서
추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정화는 다시 필요한 거예요. 병화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지만은 갑목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가 있어서 갑목의 수기를 발산하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겠고 경금이 있어서 경금은 갑목의 갑목을 작벌 즉 베어내서 동량지목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연장 도구와 같은 개념인 것이죠. 이 도구 토 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야 된다. 그런 이제 명령에서 이제 작벌한다 그래요. 작벌한다. 뭐 삼판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작벌 도끼로 이렇게 베어내서 아주 깔끔하게 재련을 해야지만 집도 지을 수가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배도 만들었죠. 우리나라 거북선 같은 경우, 판옥선 같은 경우 나무로 만든 배죠. 옛날에는 천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불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었지만 요즘 이제 화가 지금 말하는 이제 천을 다스리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죠. 정화를 그만큼 온도를 끌어올려서 금을 쇠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집을 지을 때 철골구죠. 배를 만들 때도 무기 탱크 같은 걸 만들 때도 철로 쓰지만은 옛날에는 무기 같은 것이 다 뭐에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제 화살촉 같은 경우에 이제 나무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그만 것은 이제 뭐 청동이라든가 이런 거쇠뭐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뭐 청동 시대하고 뭐 철기 시대. 청동은 부드러워가지고 철기하고 청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기가 이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청동을 가지고 무기를 쓰는다라고 철기를 쓰는다라고는 병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금을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정화가 있었기 때문에 금을 다스리죠. 청동도 금이고 철기도 금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니까 철기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청동은 음금으로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 공부할 때는 그냥 배우는 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저것이 음양오행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해볼수록 명리 시작은 금방금방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추월의 갑목 춥기 때문에 병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은 말하지 않아도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자 추월의 병화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없으면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이 없으면 못 먹죠. 물론 손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양반 체면에 어떻게 손가락으로 밥을 먹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병화는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과 같다 생각하시고 또 추가로 갑목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화 경금이 별도로 필요하다. 단 중요한 것한 가지 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월은 목이 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을 했는데 나무가 크면 클수록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나무가 작으면 작은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나무가 작은 뭐 뭐예요? 조그만 조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큰 나무 높이도 한 20m 되고 굵기도 굉장히 상당히 큰 굵기면은 그거를 베었다가 배를 만들 수도 있고 큰 기둥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작으면 기둥을 못 만들겠죠. 그래서 추월의 갑목이 지지로 예를 들어서 묘목이라든가 인목이라든가 해수라든가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두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갑목의 뿌리가 약하다고 하면 그건 작은 나무죠. 작은 나무는 베어도 큰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추월의 갑목이 큰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지지로 뿌리를 튼튼하게 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운에서라도 목운을 보게 되면 그 나무가 성장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월의 갑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갑목이 추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오늘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목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진술, 충미 토 중에서 축토와 미토는 음토가 되죠. 진토와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살짝 보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된다. 단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이죠. 내가 극하는 거예요. 아극자가 되겠죠.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재성에는 양대 일간과 월지야의 관계가 양대 음, 음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대양, 음대음의 관계, 즉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축월에 태어났다, 즉 양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재성 중에서도 내각극가는 재성 중에서도 이거는 정제가 되고 정제격이 됩니다. 단 축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이 갑목이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신 약한 사주국세가 된다. 제다신 약 신약제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인성이라든가 일단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돕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또한 가지 격을 볼때 그냥 월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월지 안에 또 지장간이 또 투천간으로 투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축토 안에는 계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축중에 있는 계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축중의 지장간 요걸 가지고 격을 잡죠. 갑목이 계수를 보게 되면 양목이 음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제격이 아니라 정인 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격 계수가 갑목을 생해 주기 때문에 제다 신약인 경우에는 인성이 있어서 일간 갑목을 생주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축월에 화가 없으면 물도 얼고 땅도 얼기 때문에 적어도 수가 목을 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 가지고 사주의 격국을 잡죠. 신금은 갑목 입장에서 양대음의 관계가 되면서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정관이 되기 때문에 정관격 이렇게 볼수 있겠고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해서 재성도 왕하고 관도 왕한, 재관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역시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관격이 됐든 정제격이 됐든 정격은 인성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덜 하지만은 일간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지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아까 말했던 밥 먹을 때 수저와 숟가락과 젓가락 같이 병화라고 화가 있어서 조후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축월의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연지도 축토가 있고 월 연간에도 다시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관이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도 관성 좋은 정관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축기 때문에 금도 목도 토도 얼어 있다. 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이렇게 또 봤습니다. 축토 두 축토는 계수를 머금고 있는 습토이지만 술토는 마른 땅이고요. 어차피 마른 땅이든 젖은 땅이든 재성이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신금이 토에 의해서 생주해지기 때문에 일간은 더더욱 약해지면서 재관만 더욱더 왕해져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토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요, 목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도 필요한데 생시 두 글자죠. 천간지지 두 글자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주 삼주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고하게 치우쳐져 있을 때는 중화된 사주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날은 뭘 하면 안 된다. 될수 있으면 출산을 이런 날은 잡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런 날 출산을 한다라고 하면 생시를 그나마 조금 괜찮은 생시를 얻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갑목이 축월에 태어나서 일간 약하고 재성이 왕하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동절이기 때문에 무척 춥습니다. 자,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처럼 해자 축월은 반드시 병화, 화라고 하는 것은 화라 중에서 병화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 줘야 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술중 정화가 있긴 하지만 술중 정화를 좋아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것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 축월에는 간지로 간지로 화가 한 3점 정도 있어 주어야지만 충분한 해동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술중 정화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축월의 지지로 축토 하나를 더 받고요. 술토까지 받기 때문에 재성인 토가 너무 많고 재다시 약한 상태에서 왕한 재성이 관을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관 왕한 사주. 만약에 천간으로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명식은 재살 태왕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요. 만약에 경금이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재살 태왕으로 봐도 된다. 재살 태왕이라고 하는 뜻은 재성과 관살이 왕한 반면에 일간이 약해서 재 관을 제사를 감당할 수 어렵다.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더군다나 축월은 축기 때문에 조후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이것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국세가 어느 생신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만약에 갑자시가 된다. 갑자시가 되면 이 경우에는 간목에 투출되어 있지만 비견이 이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왕토를 제하기가 매우 부족합니다. 선생님, 자수가 있으니까 좀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수가 있으면 좀 낫겠죠. 하지만 간목이 해수를 봤을 때는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간목이 자수를 보면 통근이 안 되고요. 역시나 화가 부족한 동절이기 때문에 자수가 얼어 있을까요? 녹아 있을까요? 얼어 있죠. 얼어 있는 물은 목을 생하기가 어렵겠죠.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갑자시와는 달리 그래도 뭐 해수에 간목이 뿌리를 줄수 있는데 해준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나 갑자시나 을해시의 공통점은 화가 없다. 술중정화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얼어져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갑자시가 목화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을해시가 목화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갑자시보다는 을해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해수하고 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병인시가 됐을 때는 이거 좋은 점은 뭐냐면 간목이 인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 간목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한번 견뎌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병화는 술정정화에 간신히 통근하지만 인에는 장생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병화도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잠시 좀 수기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축중 개수 두 개만 가지고는 조금 겨울에 가뭄이 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죠.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부족한 것이 좀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뭐좀 흡족하진 않지만 술과 인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한테 태기를 한다. 남자아이가 병인시를 얻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같은 생시에 정묘시라 하더라도 정화는 금을 다스리는 용도는 있겠지만은 병화는 금을 다스리는 농력은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묘술 합파에서 화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관 두 개가 갑목 입장에서 상관을 보게 되면 이 상관은 관을 정관을 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상관 견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인시보다는 정묘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 모두 신미시는 결코 좋은 생신 아닌 것 같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사화를 받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도 오화를 받기 때문에 오술 합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는 충분하지만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목운 때는 갑목이 뿌리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목운 갔을 때는, 근데 화운 갔을 때는 사주가 너무 건조해지면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목운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화운은 썩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신시, 개요시는 같이 보게 되면은 축월에 신금이 있죠. 이 신금은 얘네 이 신금 두 개가 또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금은 다시 술을 생해하죠. 화가 부족한 상태, 술중정화는 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시 개요시를 얻게 되면 동절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다? 한습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하가 땡땡땡땡 언다. 남극대륙에서 남극대륙인데 나무 한 그릇을 억지로 심어놨는데 눈보라가 치고 영하 50도 기온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시 개요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국이 임신시 개요시면 이때는 무조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좋든 나쁘든 간에 목화운으로 가서 해동을 해야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임신 개요시인데 금순으로 갔다. 아, 이거 좀 대략 난감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토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